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겨울 수확 적기는 외관상으로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변하였을 때이며 상위 엽이 녹색을 띠고 있더라도 벼 알의 색깔을 보고 수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한 벼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도에서 50도 정도, 종자용은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수확 뒤에 있는 작물은 서둘러 수확하여 뒷구루 작물의 파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확한 밭작물은 잘 말려서 건조 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은 잎이 누렇게 되면 수확하는데 콩꼬투리에 푸른빛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였을 때 수확하도록 합니다. 보리는 월동 전에 본잎이 5에서 6매가 되어야 안전 월동이 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알맞은 시기에 파종하도록 하며 파종 전에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상마름병, 붉은 곰팡이병, 깐부기병 등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 요령입니다. 한 지역 마늘은 10월 상순부터 파종을 시작하며 늦어도 11월 하순까지는 파종하고 뿌리의 활착과 양분 흡수 증대를 위해 15일 간격으로 30mm 정도 관수를 해줘야 합니다. 전년도 양파 녹균병 발생이 잦은 지역은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2회 예방적 방제를 해주시고 잎이 마르거나 생육 부진 시 제4종 복합비료를 5에서 7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합니다. 시설 딸기의 경우 야간의 온도가 10에서 15도 사이가 되도록 관리해주시고 애가와 하엽을 따주는 등 수세 관리와 진딧물 응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전약제를 살포해줍니다. 끝으로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무지 사과의 경우 장기 저장용은 10월 말부터 수확을 하고 수확 시 다음 해에 필 꽃눈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며 사과를 가볍게 잡고 위로 들어서 땁니다. 또 상자에 담거나 옮길 때에는 눌림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 정보였습니다.